안녕하십니까 추신수 선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디트로이트와의 경기에서 팀이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지금 팀 내 분위기가 어떤가요? 지금 뭐 8월 달에 정말 최악의 성적을 이제 보내고 이제 9월 1일 날 저희 팀 선수들 자체적으로 이제 미팅을 해서 뭐 이미 지나간 거고 그리고 또 계속 생각해봐야 좋을 게 없으니까 이제 마지막 남은 한 달을 정말 잘하자고 정말 finish strong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선수들이랑 감독님, 코치님들께 다 이야기하고 그렇게 경기에 이제 임했는데 뭐 지금 5일째 되는 날이지만 뭐 지금까지는 결과가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작년에 엄지손가락 골절 부상이 있으셨는데요. 지금은 많이 회복되셨나요? 네, 뭐 많이 나아도 사실 수술을 한 거기 때문에 예전같이 100%의 컨디션을 돌아올 수는 없고요. 그리고 뭐 지금 뭐 야구하는 데는 지금 크게 지장은 없는 것 같아요. 추신수 선수 하고 있으신 문신에 대해서 팬분들이 궁금한 점이 많으신데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아, 뭐 말씀하셨구나 또. 아, 그거는 뭐 큰 의미가 아니고 이제 저희 가족 이니셜이고요. 아, 제가 또 추신수니까 신수에 이제 S를 따고 이제 저 와이프가 하원미니까 이제 원에 W 그리고 이제 우리 큰 아들 무빈이 M에 M이고 이제 건우 W 그리고 아 지죠 지고 이제 소희 막내 소희가 이제 S니까 이제 그래서 SWMGS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소중한 가족들과 여가 시간은 어떻게 보내시나요? 뭐 사실 저도 뭐 크게 다른 게 없죠. 일단 야구 시즌을 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없을 뿐더러 뭐 하루 정도 쉬는 날 있으면 뭐 이제 공원에 가거나 뭐 아니면 이제 같이 쇼핑하고 그리고 뭐 맛있는 저녁 먹고 맛있는 식사하고 같이 보내는 게 제일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3번 타자에서 1번 타자로 옮기셨는데요. 그 어떠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뭐 저희 이제 성적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저희 팀 자체가 그래서 아마 저희 감독님께서는 아마 팀이 성적이 제일 좋았을 때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1번 칠 때가 그래도 팀 성적이 괜찮았고 네. 그래서 이제 아마 바꾸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 시즌 목표가 어떻게 되세요? 아, 뭐 많은 분들이 뭐 3할에 20, 20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저는 작년에 또 이렇게 아팠었기 때문에 지금 올해 목표 같은 경우는 정말 안 아프고 건강하게 한 시즌을 마무리하는 거 그게 저한테는 제일 큰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목표 달성하실 수 있을 거라 예상하세요? 뭐, 아직 지금 이제 한 달 남았기 때문에 뭐 큰 게 정말 이변이 없는 한 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경기 중에 상대 팀 선수들이 추신수 선수에게 위협구를 많이 던지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대처 방안이 혹시 있으신가요? 대처 방안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대처 방안이라 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않는 게 그게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 게 그게 대처 방안이고 사실 몸쪽 공 던지는 거는 저 투수를 해봤지만 그게 투수로서 또 던져야 되는 구위 그 이제 몸쪽 공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 그리고 뭐 데드볼도 야구의 한 일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네. 이제 한국은 언제쯤 입국하실 예정이세요? 지금 뭐 정해진 건 없는데 뭐 일단 한국에 계시는 이제 저희 이제 에이전트 분이랑 네. 이야기해보고 이제 아마 10월 말쯤이지 않을까 10월 말이나 11월 초쯤? 네. 그러면 한국의 추신수 선수를 응원하시는 팬분들이 많은데 그 한국 팬들에게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뭐 지금 이제 6개월 중에 이제 뭐 한 달만 남겨두고 있는데 사실 뭐 생각만큼 이렇게 좋은 모습을 많이 못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실 좀 죄송스럽고 뭐 기대했던 분들이 많은데 좀 죄송스럽지만 그래도 이제 매일매일 안 아프고 경기에 출장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제일 큰 행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경기를 잘하든 못하든 볼 수 매일 TV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게 팬분들한테도 큰 이제 기쁨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며칠 안 남았지만 끝까지 뭐 응원해 주시고 네. 네, 잘 봐주시면은 아마 마지막에 정말 좋은 성적이 날 것 같아요. 뭐 네. 끝나보면 알겠죠 뭐. 네. 네. 그러면 오늘 있을 경기도 좋은 경기 기대하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Could you tell me about how's Chu doing? Well, Chu is doing pretty good. I mean, the beginning of the season, he got off to a slow start. From sometime middle May up to this point, he's had a pretty consistent season. I'd say about 2 weeks ago, he's struggling a little bit. But you look at the body of work overall in the season, you know, he's up in the league leaders in doubles. You know, he's close to getting his, you know, 15 to 20. He's got his 15 homers. He's been leading off a lot, so he hadn't had the RBIs, but he scored a lot of runs. His on-base percentage is fairly high, above average. So he's had a fairly consistent season.